안녕하세요, 이현우입니다. 일단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재밌게 정말 열심히 찍었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 감기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종부 역할을 맡았습니다. 감독님 사무실에서 이제 둘이 많은 얘기를 했었는데, 감독님이 직접 저희 이제 한국에 계신 해커분을 정말 만나셔서 많은 얘기를 하셨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많이 알려주셨고, 이제 뭐 참고할 만한 영상들도 많이 보여주셨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토대로 많이 준비했었고요. 저는 우빈이 형을 이제 드라마 아름다운 그대에게라는 작품에서 처음 만났었는데, 되게 짧았었는데 너무 좋았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많은 연락은 아니었지만 가끔 연락하고, 되게 형 친구2 그것도 영화도 너무 재밌게 봤었고, 사람도 너무 좋은 것 같아가지고. 훤칠하고 멋있고 남자다울 것 같잖아요. 그쵸? 딱 보기에는. 근데 되게 애교도 많고요, 형이. 밝고요. 밝고. 장난스러운 면도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에서 너무 편했고, 그런 면이 있어서 더 마음이 가지 않았나. 가장 자신 있는 눈웃음에 달린다. 너무 뻔한가요? 계산된 거였어? 뻔한 게 아니고 뻔뻔한 게. 이날을 위해 눈웃음을 연마하고 있었어, 내가. 반전의 매력들도 영화 곳곳에 이렇게 숨겨져 있어요. 그리고 또 저희가 이렇게 지금은 이렇게 남자들만 있지만, 윤희 누나가 영화에 나오는데, 조윤희 씨, 예. 저희 이제 꽃을 담당하셨는데, 굉장히 매력적으로 남성분들도 충분히 흠뻑 빠질 수 있는 영화일 것 같습니다.